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커버한 곡이다. 이게 누가 하시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유아 씨. 어떤 팀이 하나요? 바로 로켓펀치입니다. 예. 휴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우리 팬들에게 제가 소고기 사줄게요 라고 하는 약속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날짜를 못 박았습니다. 2018년 3월 9일이라고. 그 이게 3, 4년 뒤에, 3년 뒤를 이제 못을 박은 거죠. 그런데 불과 두 달, 세 달 전에 이제 3월 9일 맞잖아요. 네, 사줬어요. 그런데 불과 두 달, 세 달 전에 이제 3월 9일 맞잖아요. 네, 그래서 사줬어요. 팬들이 궁금해했죠. 응. 어떻게 우리한테 소고기를 다 사줄까? 전 세계 소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때 소들이 긴장했겠네요. 그때 휴가 시간. 방탄이라면 벌벌 떨겠네. 그날 3월 9일날 새벽부터 갑자기 트위터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전국의 보육원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이 우리 보육원에 갑자기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 이름으로 한우 1뿔뿔 10kg가 왔어요. 와. 대박.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리고 뭐지 하고 인증샷들이 곳곳에서 올라오기 시작하죠. 와. 그래서 그거를 본 기자들이 이제 기획사로 그날 오후에 문의를 했더니 자기 생일이 3월 9일이기 때문에 슈가 씨가 전국의 보육원 39곳에 와. 이제 한우 1뿔뿔 10kg씩 그것도 도축 확인서 도장을 찍어서 이제 팬클럽의 아미의 이름으로 보낸 겁니다. 와, 되게 팬들은 완전히 감동에 도가니 타게 되는 거죠. 야, 되게 슈가답네요. 난 정말 인성이나 이 생각하는 게 차원을 넘어선 것 같아.